다시 왔습니다. 네, 제가 또 약속했잖아요. 윤기영 거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윤기영 거부터 만들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세팅을 해왔어요. 아, 저 연습하다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곧 방방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춤 연습을 하면 목을 더 쓰는 것 같아.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아, 파, 씨, 세, 이러다 보니까, 아우, 목이 진짜 아파. 지금 제가 좀 늘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양이를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라고 해서 고양이는 꼭 넣어줄 겁니다. 야옹. 오케이, 이거 넣읍시다. 뚜른두두두. 웃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망신창이네. 계속 연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진영 거를 완성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빠밤. 짠! 약간 작을 것 같다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만들었고, 돌이킬 수 없어요. 작아도 차야 돼요. 팔에 피가 안 통해도. 나중에 풀고 나서 이거 해야 돼. 태영이가 또저 생일 선물로 또 팔찌를 선물해 줬어요. 잘 만들어주고 싶네요. 태영이는 또 이름이 한 글자라서 귀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하트에 글씨로 V 쓰는 건 어때요? 오! Good idea! 약간 센스있게 V라고 하죠. V. 잠깐 타임! 잠깐만, 여러분. 과자 좀 먹어야 되겠어. 섭취. 오빠 몇개 만들었니? 이제 좀 질리니? 답답하니? 그만 만들게. 아유, 알았어. 그런 느낌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태영이는. 여러분들. 부이! 정국이랑 제이홉 남았네. 정국이 거 먼저 하자. 나 정국이 거. 토끼. 공부하면서 보고 있다고요? 대단한데?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춤에 한참 빠져있을 때, 시험 공부하는 척 하면서. 춤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아빠가 딱 들어오는 거야. 와, 깜짝 놀랐다 진짜. 그때 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나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하셨었죠.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하시는. 제가 아버지 앞에서 무반주로 춤을 췄어요. 춤춰보라고 해서. 들리는 소리는 내 옷깃 소리 뿐. 그리고 호흡 소리.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래다 친구들아. 자, 정국이입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만들었어요. 이거 트로트 버전? 잠시만요. 이거 트로트 버전은 보고 올게요. 애들 잘 노네요. 응? 잘 논다. 귀엽다, 귀여워. 아유.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이홉 거를 만듭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메인을 보나? 이런 청량함은 처음이야. 마이 프레셔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잠시만요. 내 손 붙었어. 와우, 와우. 이야, 여러분, 이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든. 한국 정신 팔면 안 돼요, 예? 뭐든 이래, 이거.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완성됐고요.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도토리에 본드 엄청 붙었어. 어우, 딱내 팔목에 맞아,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빠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네. 짧게나마, 아, 짧게는 아니구나. 길게나마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과 행복이 되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팔찌를 만들게 됐고, 봐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다 같이 보라색 하트로 채워봅시다. 보라해 하트! 저, 주세요! 자, 퍼플 하트! Please pop a heart. 여러분들 패스 많이 즐겨주시고 곧 있을 방방콘에서 봐요. 안녕.